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한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비결 때문일까요? 이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엊그제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선문대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전 충남권 대학 가운데는 유일합니다. 선문대는 12개 평가 지표 가운데 교육비 환원율과 장학금, 취업률 등 5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비결은 재단 측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선문대 재단은 한 해 100억 원씩 3년 동안 3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한 건데 학생 등록금 빼돌리기에 바쁜 다른 대학 재단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대학 측은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는 대학을 만든 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학생의 만족도, 충원율, 취업률 이런 걸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비교과 과정에서 저희가 아주 다른 대학과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A등급 평가 소식을 접한 학생들도 명문대가 부럽지 않다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 굴지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구열 또한 불타고 있습니다. 개교 29주년 만에 최대의 경사를 맞은 선문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대학의 면모를 갖추는 데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